넣고 빼고 하나 찌르고 넣고 빼고 둘 찌르고 넣고 빼고 다시. 왔어요 왔어요 쌈채소들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저는요 이 쌈채소들이 3월 1일경 지금 대략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한 달 동안 키운 쌈채소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한 달 가량 됐는데도요 사이즈가 요만큼밖에 안 자란 치커리도 있고요. 이렇게 6종 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요 우리가 텃밭에서 키울 때 병충해가 아주 취약한 쌈채소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알고 가셔야 관리를 하셔야 또 제대로 된 쌈채소들을 수확해서 드실 수도 있고요. 이것 또한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한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또 제가 몰라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는요 모종을 쪼그리고 앉아서 심을 필요가 없이요 아주 스피디 있게 빨리 심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제가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병충해 약한 쌈채소 중요 오늘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는 적겨자입니다. 맛이요 쌉소름한 것이 저는 요게 사실 매운맛이 나는데도요 쌈 싸먹으면 저는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적겨자를 저는 항상 좋아하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모종일 때부터 구멍이 뽕뽕뽕 나서요 특히 벼룩 입벌레 피해가 아주 심한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그냥 뒤돌았으면요 초토화가 돼가서요 제대로 수확을 텃밭에서 키우기 힘든 작물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케일입니다. 케일이 아직은 조금 성장 속도가 더뎌서 요만큼 밖에 자라나진 않았는데 케일 또한 병충해 약해서 요것도 구멍이 뽕뽕뽕뽕 이것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쌈채소 중에 하나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도요 지금 모종으로만 봐도요 벌써부터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밖에 아니라 이렇게 하우스 안에 내비뒀는데도 불구하고 벼룩 입벌레가 이렇게 와서 구멍을 뽕뽕뽕 먹는데 얘네를 관리를 안 하면요 진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텃밭에 청경채, 적겨자, 케일을 만약에 심으신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면요 일단 한랭새가 필요해요. 한랭새가 꼭 있으셔야 벼룩 입벌레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벼룩 입벌레가요 진짜 눈에 쪼만해가지고는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와서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매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랭사와 이제 활대 이런 게 철제로 된 거든 플라스틱으로 된 거든 이런 활대를 두 가지를 준비하셔서요. 요거를 심자마자 바로 씌워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수확하실 때마다 한랭사를 걷어가지고요. 따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끝까지 수확해서 잘 뜯어 드시려면 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적겨자와 케일 그리고 청결제를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적겨자와 케일을 정말 남들보다 풍족하게 그리고 병충해 없이 먹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였냐면 자 수시로 띄어 먹는 거기 때문에 뭐 약을 자주 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 텃밭 농사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고사리 삶은 물이거든요. 저는 들깨 아줌마지만 고사리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사리 삶는 물을요 수시로 그 물과 함께 섞어가지고 뿌려줬습니다. 이 고사리 삶는 물이 약간 냄새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요 벼리 이빨리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 고사리 삶는 물을 섞어가지고 뿌려주었고요. 근데 이제 고사리 삶는 물은 저처럼 고사리를 재배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사리 물을 구하실 수 없다면 무조건 요거 한랭사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오늘 한번 심어 볼 거예요. 아직 모종이 작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케일도 지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 포트에서 자라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모종을 노지에 심으시면 안 되시는데 저같이 하우스 온실이 있다면 아직 모종이 조금 자라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키우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땅에 심어주면 훨씬 더 생육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거 모종을 놓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 판 위에요 이런 모종을요 짜잔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 한 손으로는 요 모종 심는 기구를 이용해가지고요. 빼가지고 콩콩콩
정말 스피디 있게 심어지더라고요. 제가 몇 개 심어봤거든요. 초대박 진짜 빠릅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소개시켜드리면 옥수수 심을 때나 진작 알았으면 감자 심을 때 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심지 않고요. 서가지고 혼자서 그냥 무릎 안 아프게 톡톡톡톡 편하게 심을 수 있었었는데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요. 지금부터 들깨 아줌마가 초스피드로 심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종바늘 여기다 이렇게 달고요. 한 손으로 모종 20개를 잡고 눌러주면 됩니다. 찌르고 넣고 빼고 하나 찌르고 넣고 빼고 둘 찌르고 넣고 빼고 다시 찌르고 찌르고 넣고 빼고 이렇게 바로 심어집니다. 꼭꼭 한번 눌러주고요. 주변의 흙만 복돋아주면 끝! 대박입니다. 대박. 자, 이렇게 모종 가방과 모종 20기를 사용해서 심어봤는데요. 정말 빠르고 편했습니다. 보통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다리가 많이 아픈데요. 요 놈들만 있으면요. 들깨 아줌마 무릎도 아주 그냥 짱짱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이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통이 대중, 소 중에 가장 많이 심는 모종 사이즈 구별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모종 가방은 2만원대에 주고 사고 요것도 개당 한 2만원대 정도 샀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또 들깨 아줌마도 또 어디서 샀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샀던 곳 경수농기고라는 곳에서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도 주문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이렇게요, 조금만 온실이 있다면, 조금만 서둘러서 이렇게 쌈 채소를 파종하시면요, 노지보다도 더 빨리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자, 한랭사 이용하셔서 병충해 관리 꼭 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쌈 채소 얼른 키우셔가지고요, 삼겹살에 쌈 싸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자,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빠빠이! 맞아 심으러 갑니다.